왜 이렇게 느지막해 나타나자. 왜 그러고 왔어? 어? 안녕. 서진아. 아무래도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가지고. 지금? 네. 지금? 지금 바로? 네. 제가 아무래도 이번 경연에 룰을 공정성을 조금 더 지키기 위해서 자진적으로 하차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선배님들께 인사는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웬 하차? 아무래도 제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가게 되면 선배님들한테도 누가 될 것 같고 이 나는 트로트 가수다 프로그램 자체에도 누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자진 하차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냥 무대가 아니라 경연이었잖아요. 경연이었고 투표로 순위를 정하는 건 사실이지만 제가 실수를 했는데도 투표가 잘 돼서 올라가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의 자존심이었던 것 같아요. 뭐 많은 생각을 해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작진께서도 고심 끝에 그 뜻을 받아들이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성원해 주신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되나? 아니, 지금 스튜디오가 되게 슬프다. 무겁네. 그렇죠? 네, 괜히 미안하고 또. 네. 아무튼 뭐. 우리 사진이. 예. 아니, 이거 박수를 쳐야 되는 건지. 너무 잘했는데. 잘했다고 한번 격려를 좀. 서진아 힘내. 감사합니다. 인사해서 보자. 공연 때 자주 보자. 진짜. 더 멋진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큰 약이 될 그래. 거야. 수고했어. 네. 파이팅. 더 잘 될 거야. 잘했어, 서진아. 회차 거듭할수록 내가 할 수 있는 노래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다는 걸로 엄청 행복했었거든요. 신인으로서 이렇게 선배님들과 함께 경연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제가 출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으로 생각했었고 이렇게 내 모습을 방송이나마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경연을 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어떻게든 다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무대가 생겨서 좋았었는데 많이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박서진이라는 사람을 좋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나는 트로트 가수다에서는 하차는 하지만 지금 응원해 주신 것만큼 앞으로도 더 응원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중심 잘 잡아서 멋진 가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서진 지켜봐 주세요.